자, 그러면 21화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와타루랑 우리 싱싱이랑 마이트가인 에이스 달아줘야겠네요. 그랜라간이랑 또! 쿠라마 제 소원은 대체 뭐지? 너무 궁금해요. 싱싱캅을 어렸을 때 직접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스토리를 몰라서. 맞아. 기운 없을 때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약간 기운이 나죠. 저거 사실 마약 아니야? 뭔데? 누가 봐도 동물인데? 아닌가? 이야, 조언까지 해주네. 쿠라마 클라스 봐라. 도아쿠다의 저주에서 해방된 쿠라마의 본 모습. 아, 저주에 걸려 있어 얘? 쿠오마루, 다다이마 산쇼. 쿠오마루? 얘는 쿠오마루라는 로봇 타고 다니나 본데? 유니콘. 아, 얘 로봇 있었죠? 와링아, 오이시이 도코로 카사라테 이쿠세. 셀린느 숲에서 류진마루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전부 불태웠으나 부활의 성수 덕분에 되살아나며 동시에 도아쿠다가 걸었던 저주도 풀렸. 이거 스포일러 아니야? 인간 모습으로 돌아간 후엔 마찬가지로 저주에 걸린 고향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성수를 전하기 위해 와타루 일행에게 작별을 구했다. 뭐지? 나 지금 스포일러 당했는데 공식으로? 뭐지?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아, 뭐 물론 슈로데아 스토리를 각색할 수는 있지만 뭐 일단 보면 알겠죠. 제 21화 자결의 격투 들어가겠습니다. 어! 아, 마징가 나왔네. 저 코우지 마징가 아니야? 맞네. 어우, 사야카. 어어, 보스보르트 3인방. 얘네가 뭐였지? 이름이? 미케네 놈들인가? 아닌데 닥터 헬 쫄다구들. 그래, 브로켄 백작. 바람바람. 이 음악은 젠 프로젝트, 그러니까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의 오프닝을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엄청 유명한 가수인데, 가수들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로봇 만화의 온갖 노래들을 부르신 분들? 아무튼 그 잼 프로젝트의 수호신 더 가디언이라는 곡이에요. 저번에 마징가 제로 BGM 넣으려고 막 뒤져보다 알았어요. 잼 프로젝트는 역시 끝내주더라고. 로봇 만화에 정말 잘 어울려요. 열혈이라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가수? 근데 요새 나이 많이 드셨던데. 뭐 어쨌든 간에
21화 자결의 격투는 SR 획득 조건이 맵 클리어까지 한 명의 아군 유닛에 EX컴 콧밥인데. 빠라바빠바빠바빠. 아, 여담으로 마징가 제로 편집 영상을 올릴 때 수호신 더 가디언 그 보컬 버전을 못 쓴 이유가, 이제는 예상하시겠지만 저작권에 걸려요. 아니, 싱싱이도 마징가를 안다고? 어우, 스토리 좀 특이하게 꼬아놨네. 뭐 신부로 삼아준다고? 파렴치에 천박해. 아아 역기. 아, 그런거 침대에서 하라고. 아, 1절로 안 끝내. 2절까지가 야, 저 싸대기 한대 맞을텐데. 아군에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 있대. 정말 음란하구나. 허프트 표현을 정말 잘하네. 얘 뭐야? 소이야, 소이야? 아, 창계산의 3계층을 지배하는 보스. 얘가 자결지옥이야? 백발. 노답. 킹 헤라클로스의 격추. 마징가 Z 데뷔 무대니까 마징가로 EX 카운트 10까지 쌓고 싶긴 한데. 하죠 뭐, 깔 거. 저기는 마징가 혼자 깽판치라 그러고 우린 일로 갈까? 그게 낫겠지? 자, 그럼 브레스토 파이어부터 한번 봐야죠. 젠장.
이거 쓰면 잡겠는데? 계속 파치! 아야! 아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이 중에 어떤 거에서 저작권 걸려가지고 제가 잘라내게 될진 모르겠어요. 에이 마징가가 뭘 그 앞서 그래. 기력이 차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잡네. 역시 코지죠? 콧밥으로 잡아버리죠? 정신이 나갔죠? 아따 저놈의 화물열차 겁나 지나다니네. 어? 여기서 누구 하나 잡냐? 아 1에서 8이라 잡는구나. 아 될라나? 광자력뱀 일단 한번 쏴봅시다. 쏴보면 알겠죠. 잡을 수 있을지 잡을 수 없을지. 아 못 잡을지. 이야 이엔이 바닥났어요. 고시라크 빔. 2300 안 뜰 것 같은데. 이케 아니 더 쩔게도 돼. 아하 역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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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돼. 기력 140이었네 빨리 좀 와라 얘들아. 뭔가 답답하다. 아, 보급이 안 되잖아 여기서. 백연발은 쓰면 안 되겠고. 차, 누가 제 양념 좀 해줄래? 비비안이 하자.
쟤밖에 못 때리거든요, 제가 지금. 아, 은근히 센데? 얘들이? 됐다. 미안, 비비안. 와우! 앙주 음악은 오래 틀어두면 망해요. 됐어, 보급 끝. 방어율이랑 회피율이 오르네? 저기 괜찮은데? 저기로 가자 뭐 그럼. 아 못 잡겠지? 112밖에 안돼서? 잡네. 역시 사이바스타. 믿고 쓰는 사이바스타입니다 여러분. 하, 기력 달려. 호시로코 빔. 예, 그렇습니다. 꽤 세요. 원방 안 해도 돼. 쉬워. 아, 루스트 볼걸. 빅뱅 펀치 한번 보자. 너 원방 잘못하면 죽는데 괜찮겠니? 격추 위험도 제로. 아 뭐 1단계네요. 볼만하겠다 그럼. 가자. 태치한 또 언제 나올라나? 근데 그레이트 마징가가 먼저 나오는 게 나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레이트 마징가가 마징가 Z보단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센 놈 나오고 그레이트 마징가 다음에 마징 엠페러가 나오든 말든 어쨌든 그 마징가 제로나 마징가 Z보단 뭐 어쨌든 그니까 마징가 Z가 나오고 그레이트 마징가가 나와버리면 뭔가 위력? 느낌이 좀? 아 오랜만이다 이거.
내가 주먹이 된다. 하치. 됐고. 저 딜은 한 8천에서 만 되겠죠. 8천 안 떴어. 쟤네 장갑이 되게 단단하다 이제 보니까. 아 카트린 늦장. 꼭 그러셔야 돼요? 완전 진지하셔. 아 나이씨. 됐어 됐어 됐어. 비비안 데리고 온 내 잘못.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 있죠. 이번엔 녹화 안 끊고 그냥 달릴게요. 아무도 터지면 안 되는 거였어? 아, 비비안이 강제 출격이었구나. 나 방금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넣을 수가 없었네. 프로간의 5인방도 같이 따고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뭐 하는데? 괜히 일로 끌고 왔다. 어글 끌려버리네.
너무 성급했나 내가? 화가 난다. 보스랑 사야카 빼야되나? 빨리 쟤네 왜 기어다녀? 보스랑 사야카 뺄게요. 아, 저놈의 원오방어 진짜 눈물 나겠네 아주 그냥. 아이씨. 8100이 떴네. 피아피아. 저 밥을 누굴 줘야 될까? 마이트가인? 나이스. 42, 57, 55. 까비! 안 되네, 아직. 멀었네. 뭐, 그걸 원호를 하고 그러냐. 너무하는구만.
겁나 아파. 아니 됐어 패스. 야 먹어라 먹어. 그냥 먹어라. 아 혈압 오른다. 죽을 것 같은데. 마사카 시키칸 동시가 아이타이스르토와나 미에타조 식재이데와나이 코레가 오레노 에난다 타타카이다. 소대포 아쇼. 어 멋있다. 제가 워낙 룰루슈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연출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오, 멋있네. 저 정도면 합격. 어, 아, 고기동 못 쓰네. 아 이거 보면 안 돼. 저 저작권이야. 저 영상. 이거 써도 잡는구만 뭐. 봐봐. 헤헤, 그 참 벌써 또 화물 열차. 1만 더 써. 루스트 허리케인. 아 요거 근데 전작에서 보긴 봤다. V때 V때 봤어요. 기억나. 루스트 허리케인. 그냥 이렇게 바람 부는 거야. 두 마리 더 잡아야 되거든. 뭘로 잡는다냐? 죽진 않겠지? 이제 안 죽겠죠? 어, 그래. 7200. 얘가 마이트 가인 그거지. 그렇게 아파. 아, 행운 걸걸 그랬나? 동룡감 새로백이 보고 싶긴 한데 못 봐요. 젠장! 다음 턴에 잡아야겠네? 잠깐만. 너는 겐지가 되겠지.
자, 음악 빨리 바꿉시다. 죄송해요. 어, 나 이 연출 본 적 없어. 뿌리기. 비통이 기적처럼 마이트가인을 때려주진 않겠죠? 아, 세이브 한번 할게요. 혹시나 불상사를 대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게임 오버 당하면 제 멘탈이 박살날 것 같아요, 그냥. 아, 꼭. 야, 거기서 원호 공격을 쓰는 새끼, 어디. 뭐야! 그걸 못 맞. 그래, 못 맞출 순 있지. 그래, 맞아. 맞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답답하고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막 그런 느낌?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얼굴 얘기는 하지 말래. 컴플렉스인가 봐. 어? 잠시만요. 저기 여기 있지. 오케이. 어차피 죽진 않을 거야, 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케이. 요 앞은 안 맞는 거지. 마징가를 위한 동료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저기 세 마리잖아. 이렇게 하면 적용되나?
아 잠깐만요. 해보자. 될까요? 되지 않을까? 세 마리 싹 죽이지 않을까? 비쿠방 판치. 아 38? 43? 43? 나이스. 좋았다. 있을거야 닥터리랑 아수라 남자. 없으면 말이 안돼요. 어? 아 1밖에 안차네. 아쉽다. 일단 쓸어버린건 좋네요. 아 이거 한방밖에 못쓰는거구나. 빅뱅 펀치 쓰면 한 마리 잡을까? 궁금하네. 아니야 못 잡을 것 같아. 그냥 얌전히 브레스트 파이어. 아직 코우즈가 뭐 강화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수일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해문 걸려 있지. 격투 치면 아마 죽을 것 같은데. 어 다행이다. 쫄았네 순간. 나도 모르게 쫄았어. 야 술이 있는 애 없냐? 너 술이 있어? 없어? 술이. 아 너무 멀어요. 가까이 가면 되지 뭐. 페이 종료. 그래 얘들아 그렇게 코치 좀 때려줘. 더 때려줘 제발. 더 때려 더. 코치 지금 저력 터졌나 본데. 맞는 것 같은데? 아하! 야. 등용범. 됐다. 코지 지금 저력 터졌니? 맞네. 어쩐지 갑자기 겁나 단단해지더라. 로켓 또 펀치 하면 죽지 않나? 오 크리 안 터졌으면 못 잡았어. 됐구요. 이거 한 번에 적이 많이 나왔으니까 더 증원 안 하겠죠? 요대로 그냥 끝내면 되겠지? 와타르는 스몰이고 얘도 스몰이네. 아 이렇게 생겨서 뭐라 그랬구나 싱싱이가. 파일럿이랑 로봇이랑 얼굴이 완전 딴판이라고. 싱싱이가 잘못했네. 축도 없냐? 다 썼네.
자, 이걸로 끝냅시다. 어, 크리 안 터졌으면 못 잡았어. 단단한데? 히어로 레벨 유! 나이스. 아, 얘가 들고 있는 보물은 자결의 검이야? 오, 멋있겠다. 어? 용화되나? 아 용화됐다 용녀. 아 용녀 죄송합니다. 어? 비비안 정보 못봐. 네모 버튼이 안 눌리네요. 헤헤. 다른 애들은 되는데. 아, 또 이 노래야? 자결의 검. 닥터 헬 군단에 의한 총공격이 이뤄진 최종 결전. 직접 지옥 아 어르르 직접 지옥왕 고든에 탑승하여 전선으로 나섰으나 마징가 제트 및 미케네의 신관이었다는 기억을 되찾은 아수라 남작의 배신으로 인해 패한다. 헬의 죽음에 의해 완전히 자유를 되찾은 아수라 남작이 자기 목숨을 건 의식을 행하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맞아 맞아. 저런 스토리가 있었죠. 알고 보니 닥터 헬이 최고의 상관이 아니라 나쁜 놈이었다는. 오랜만에 뵙네 이분들. 마기? 아르제날의 군의관. 저 알아요.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믿었던 자식 같은 친구한테 맹독 스프를 먹임 당했을 때요.
그냥 원피스 덕후의 개드림입니다. 죄송해요. 야, 근데 이 말, 잠깐만. 절망적인 현실에서 약간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시 현실로 되돌아왔을 때야. 이거 무슨 느낌인지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뭐 누구나 다 이런 경험 있겠죠? 대충. 아, 쿠라마. 안절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쿠라마가. 무슨 저주에 걸렸다고도 했던가? 아닌가? 아, 맞지. 그 인간이 된 쿠라마 때 아까 나왔잖아요, 그때. 인간 버전 쿠라마. 도하쿠다, 걔한테 저주에 걸려서, 도하쿠다의 저주에 걸려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새가 된 거겠네? 그러면 저주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무 불쌍한 캐릭터 같은데? 저러고 이제 나중에 와타루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막 죽는 거 아니야? 그 뻔한 클리셰처럼? 오프스 이 새끼가 보낸 거였어? 하여간 저 문제 많은 새끼 저거. 자금이랑 핫포인트만 먹어라. 몇이었죠? 4800? 맞네, 4800. 한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 시나리오 클리어하면 되겠네요. 강화 파츠 혹시 뭐 달 거 있는지 보고 갈게요. 받아. 이거는 몇죠? 파일럿, 메인 파일럿인데 SP를 많이 쓰는 애가 있나? 마이토? 너 뭐 달고 있니? 드래곤님 날아주자 그냥. 그리고 자, 도저히 답답해서 못쓰겠다. 아! 하, 젠장 없었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미치겠네. 800. 아, 방법이 없네요. 일단 풀강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 풀강하면 풀 커스텀 보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22만 8천원 들어가네. 노세카에? 아, 둘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